주간뉴스 영상에 후원해주신 유아솔님, 뉴진스 민지 영상에 후원해주신 민지매 뭉단송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영상에 후원해주신 모아는 참지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마인더? 얼마 전 올라온 아이들의 트레일러 영상 제목은 A Reminder 아이들입니다. 직역하자면 상기할 것, 아이들이라는 뜻인데요. 트레일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지만 팬들은 트레일러 영상 속 아이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을 상기해냈죠. 팬들은 멤버들이 다 같이 정면을 쳐다보는 장면은 미니 5집 I Love의 타이틀 트랙, 누드의 아트워크, 두 손이 묶인 것처럼 손을 든 장면은 누드 안무 또는 데뷔곡인 라타타 안무, 다 같이 모여 위를 보는 장면은 미니 4집 아이번의 타이틀곡 화의 안무, 경배하는 듯한 장면은 미니 3집 I Trust의 수록곡 라이언의 안무, 무릎을 아는 장면은 미니 3집 I Trust의 타이틀곡 오마이갓의 안무, 머리를 들어올린 장면은 미니 6집 I Feel의 타이틀곡 퀸카의 안무가 생각난다고 했죠. 이와 동시에 멤버들의 얼굴에 적힌 글귀 또한 의미심장하다고 했는데요. 멤버들의 얼굴에는 숫자 1을 뜻하는 영어 2와 숫자 5가 적혀있었죠. 이를 본 팬들은 정규 2집과 멤버의 숫자 5를 뜻한다고 단순히 생각하기도 했지만 거꾸로 보면 아이들의 데뷔일인 5월 2일이 된다고 추측하기도 했고, 글씨체에 따라 T를 I로, 알파벳 5를 A로, 숫자 5를 S로 본다면 I was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팬들은 리마인더라는 트레일러 영상 제목부터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듯한 영상 속 장면들, 그리고 I was를 연상케 하는 페이스 페인팅을 통해 이번 앨범은 아이들의 과거를 연상하게 하는 앨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과거에 발매한 노래들 중 후속작이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트레일러 영상에서 단편적으로 등장한 과거의 노래, 안무들을 보며 이 중 하나의 후속작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죠. 그 이유는 이어나온 컨셉 포토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마이갓 후속작? 아이들은 컨셉 이미지를 3일에 걸쳐 3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2 버전은 검은 제복에 은색으로 번쩍이는 모자를 썼고, 1 버전은 하얀 털모자에 배경까지 하얀 모습이었죠. 마지막 0 버전은 검은 드레스의 조각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티저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흰색과 검은색이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로고 영상을 보며 숫자 2는 이원성을 뜻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요.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를 강조한 컨셉은 과거 아이들의 앨범 중 미니 3집 아이트러스트를 생각나게 하죠. 당시 아이들은 비주얼 컨셉트로 악마와 천사를 형상화하고는 타이틀곡인 오마이갓에서는 무언가에 타락해가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오마이갓에는 미친듯이 아름답고 다시 보니 악마 같고 라는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죠. 팬들은 이번에 공개된 정규앨범 2의 컨셉 이미지가 이 가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오마이갓 후속곡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오디오 스니펫과 선공개곡 와이프의 티저는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충분 했죠. 오디오 스니펫. 오디오 스니펫은 쉽게 말하자면 앨범 발매 전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하이라이트 메들리인데요. 아이들의 정규 2집 오디오 스니펫이 예고된 시간에 올라오지 않아 소연이가 SNS로 실망감을 드러냈죠. 그러나 공개된 오디오 스니펫 영상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2000년대에 컴퓨터를 생각나게 하는 화면으로 시작한 아이들의 정규 2집 오디오 스니펫은 타이틀곡인 슈퍼레이디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연의 목소리로 단숨에 팬들의 귀를 휘어잡은 리벤지, 귀여운 제목과 달리 다크한 분위기를 풍긴 돌, 몽환적 코드를 들려준 비전, 감성적인 기타 리프가 돋보인 세븐데이즈, 밴드 사운드가 특징인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힙합 장르의 롤리까지 다양한 장르를 들려주어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느낄 수 있었죠. 다만 타이틀곡이 어떤 노래일지는 전혀 추측할 수 없는 가운데 선공개곡인 와이프는 정규 2집의 플레이어 폴더가 아닌 휴지통에서 나왔고 들어보려고 하자 접속이 불가하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떴는데요. 그 다음날 등장한 와이프는 그동안의 예상을 뒤엎는 것 같았죠. 와이프. 선공개곡인 와이프의 티저는 이것저것 예상하던 팬들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정규 2집의 트레일러 영상이나 티저 이미지들과는 정반대로 민트색의 발랄한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짧은 영상에도 반전은 숨어있었습니다. 와이프의 W가 사실은 원화를 뜻하는 돈이었던 것이죠. 이를 본 팬들은 와이프는 아내를 뜻하는 것이 아닌 돈과 라이프의 합성어로 Money is Life가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또한 오디오 스니펫 영상에서 와이프가 휴지통에서 꺼내졌다는 것, 그리고 와이프 티저의 분위기가 그동안
그동안의 정규 2집 티저 및 트레일러 영상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와이프는 이번 앨범의 컨셉과 맞지 않아 폐기될 뻔했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 포함시킨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0시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팬들의 예상과 또 달랐는데요. 굉장히 힙한 비트와 함께 들려주는 노래는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남자에게 사랑받기 위해 청소하고 요리하며 노래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적인 내용이 담긴 가사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팬들은 곡 소개에 But I'm Not 이라 적혀있다는 점, 오디오 스니펫 영상에서 와이프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는 점, 와이프에서 보여주는 민트색 계열은 이번 정규앨범 2에서 보여주는 붉은색의 반대인 보색이라는 점을 통해 아이들은 타이틀곡 슈퍼레이디로 정반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와이프를 선공개한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와이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로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